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네. 이쪽에 체크리스트 쪽에 이제 환율 쪽을 일단 잘 보셔야 되고, 채권 쪽도 조금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방향을 정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큰 변동이 예상되는 바, 좀 촉각을 세우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이 본 뉴스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기사로 쭉 나오면서 필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사가 쏟아지니까, 예,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시고,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지금 가장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예, 비트코인을 10만 개나 갖고 있답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 뭐 그런 얘기. 뭐 비트코인이야 뭐 우리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욕 연은 총재 아직 아니야. 센트루이 총재 아니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달러스 연준 총재 빨리 안 해? 뭐 이런 지금 이쪽에서 지금 어떤 연막적 전을 피는 건지, 예, 인정하기 싫은 건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지금 이쪽도 혼란한 모양입니다. 네, 원래 돌대가리들이 저 머리가 나쁘면 이래요, 항상. 예, 잘좀 보시고 지금 당연히 물가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 맞는데 아니라고 팍팍 우기니까, 예, 인플레이션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할수 있다는 거 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거. 금리 인상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앞으로 요 흐름 잘좀 보시고 그러려면 예,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달러입니다. 예. 작년 3월 고점을 이렇게 찍고요. 예,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여기가 저점이죠. 그래서 저점을 지지했는데 여기를 봤더니 지지한 부분이 여기예요. 2018년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다가 한몇 개월 정도 머물렀었죠. 여기가 한 4개월 한 3개월 정도 머무른 거예요. 요 부근에서 예 그러다가 쭉 올라왔죠. 예 팬데믹 상황이라는데 원래 달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폭등 그 다음에 폭락. 근데 딱 와서 여기 와서 또 지지하죠. 예한번두번세번네 번, 다섯 번쭉 지지하다가, 자, 반등,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락, 다시 솟아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자, 밴드죠, 밴드. 위에 상단과 하단.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2014년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달러를 준 세력, 소위 말하는 미국 애들이죠. 예, 걔네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면, 달러 동향만 잘 보면 앞으로 흐름을 잘볼 수가 있다. 왜 이게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따른 네, 이게 쌍바닥이죠. 아, 쓰리바닥인 포바닥인가요? 자 크게 쌍바닥 그죠? 짝꿍댕이 여기가 궁뎅이가 좀 쳐졌고, 여기 살짝 올라갔죠? 짝꿍댕이다. 근데,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 94, 93은, 당연히 고점, 93.4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돌파할 걸로 보이고, 돌파했다가, 안착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걸 보인다. 네, 기술적 분석상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원화 약세, 원화 위로 튀죠? 네, 그래서,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시하고 환율하고 괴리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 좁히는 과정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달러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얼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하루 잠깐 쉬었어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93, 94 요 부분을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 본격적인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과 그다음에 코인, IPO 시장 등 많은 시장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93, 94가 돌파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달러의 상승은 자,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유로, 네.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 거래량 들어온 건 좋까진 좋았는데, 네. 이 하락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폭락. 다시 반등 들어오지만 힘이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5, 3, 이 여기 박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2.5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얘가 내려오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면 이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네, 금리. 예. 네. 실질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별로 보면 2.2에 머물고 있다. 2.25, 2.24, 2.27 이렇게. 네, 앞으로 이 흐름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네. 자, 그 다음에 10년물 실질 금리입니다. 네, 0.8에서 얼마? 0.7 쪽으로 지금 다시 올라와 오고 있죠. 자, 얘도 보시면 얘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게 중요하죠. 10년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0.5가 이제 고점이 되겠는데 여기 여기까지 이제 올라올 걸로 보이고 앞으로 실질 금리가 자, 위로 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증시 폭락합니다. 특히 나스닥. 예. 소위 말해서 성장주가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1년치를 보시면, 야,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네, 바닥 다지고, 자, 바닥 다지고 한번 튀었고, 또 바닥 다지고 위로 튈 차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0.5, 0.6까지도 다 돌파할 걸로.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가는지, 요거, 플러스 영역으로 가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꿈틀꿈틀하면 네, 반드시 증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자, 10년물 보시면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추세대 자, 하단 지지하고 반등 주고 자, 붕괴시키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자, 명목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실질금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목금리가 요 근처만 머물러도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4, 1.5만 머물러도 실질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죠. 예, 요게 조정에 의해서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 38% 근처까지 왔다가 올라갔죠. 네, 자, 지금 네,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올라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정 아주 아름다운 이 조정은 이제 며칠 더 지켜보시면 예,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년물 네. 자, 30년물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 추세 하단 까만 선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네, 지지하고 올라가는 네, 뭐 추세대는 붕괴시켰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금리차 어때요? 똑같죠? 네. 그 다음에 2년물과 뭐요? 네. 10년물 네. 그래서 여기 바닥 찍고 보이시죠? 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더니 반드시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동상으로, 자, 예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은 보통 상계 파동으로 나오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네, 월봉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채권은 사이클이다. 어디까지 찍는다? 네, 3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제 예상입니다. 네, 그런데 예, 앞선 과거를 봤더니 풍덩 빠졌다가 3 가고, 풍덩 빠졌다가 3 가고, 풍덩 빠졌다가 3 가고, 살짝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앞에 과거 사례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연준의 꼼수를 믿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무튼 지표값을 믿으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가 보시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자, 유가가 지금 71.6달러. 네, 고점이 73 찍었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77. 네,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러면 77을 넘어가는 흐름이 생기고 80, 90, 10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모습은 다이버전스 지금 생기고 있지만, 예, 자, 앞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77달러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상 그렇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폭등하고 나서 다시 또 살짝 조정. 예, 지금 유가는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주의하자,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네. 자, 비트코인.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거, 여기 저점, 네, 31,547. 지금 거기 있죠? 31,729.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요 붕괴 확 시키면 끝. 네. 마지막 언더슈팅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가는 거, 자, 찾는 방법은 쉽다 그랬습니다. 자, 주봉에서 얼마 가는지 지금 41이죠 예, 30 찍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가 내려올까 찍고 턴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있었네요, 그죠? 네, 이거 옛날 얘기고. 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등주의 말로다. 항상 이런 그림을 꼭 그린다. 이슈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급등을 하면 항상 급락을 하게 돼 있다. 꼭 명심하시고. 네. 자, 상해인데요. 상해.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자,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파동거리면서,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상해는 하나, 자, 둘 하고 지금 이 와중에 있다.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S&P 500. 자, 여기가 역설 고점이고요. 6월 15일 날 자, 내려오다가 엄청난 반등이 또 음봉 생기죠.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S&P 500이 이 정도의 널뛰기가 있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흐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현재 얘가 지금 0.2%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조금. 자, 그래서 엄청난 널뛰기,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늘 저녁에 끝나는, 네, 아니, 내일 새벽인가요? 그거 좀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역설 고점인데 6월 17일 날 음봉, 양봉, 음봉 이러죠. 계속. 예. 지금 요새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양음양 뭐 이러다가 폭락했죠. 여기는 그래도 고점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는데 횡보하다가 폭락. 여기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기가 역설 고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시장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좀 보시고요. 이게 한 0.3% 지금 떨어진 모양이고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네, 주봉. 네,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합니다. 지금 현재 값이 얼마냐면 63이거든요. 네, 이 괴리 여기가 63, 여기가 76, 여기가 80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내려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30 찍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30 반드시 찍는데
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특히 MACD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밑으로. 잘 보십시오. 여기 고점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이만큼 차이 납니다. 예. 네. 요만큼. 요만큼.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런 쌍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냥, 예, 여기서 그냥 뭐, 보시면 됩니다. 숏 전략. 의미 있는 숏 전략. 예, 구하셔도 되, 구사하셔도 되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이런 지지나 이런 선을 붕괴시켰을 때, 네,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되죠. 네. 절묘하지요?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골드. 금원비죠. 네. 얘 같은 경우는 A파, B파 끝나고 지금 C파 진행 중인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원비의 그 목표치는 한 40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은값과 금값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런 하락이 있을 때 은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금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금과는 이제 보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거 명심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금값이 한 1000달러 하던 게 왜 갑자기 2000달러까지 갔냐 이거예요. 예. 네. 이거 저기 실물 금값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예, 네. 선물 값이 아니라. 그러면 왜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 네, 그만큼 종이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좀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실물을. 예, 그렇다고 뭐 사재기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지금은 금을 꼭 손에 쥐고 있어야 나중에 큰 낭패를 안 볼 것이다. 예, 저는 뭐 금 쪽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이게 증거잖아요. 어떻게 예, 몇 년 만에 5년 만에 어떻게 1000달러가 올라가냐고요. 이게 그죠? 근데 조정도 많이 안 줬어요. 1600, 1700 하다가 지금 또 살짝 올라오다가 지난주 때려 맞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거래량을 보세요. 올라갈 때 거래량, 양의 거래량과 두둥겨 맞을 때 거래량, 거래량은 조금 나왔지만 아주 심각한 이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다 이거죠. 보이시죠? 여기처럼 이만한 거래량이 아니라, 예, 그래도 조금 양호한 거래량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확 죽는 이 추세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니야. 조금 심하게. 그러면 금값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지금 어때요? 올라갈 셈이죠. 그죠? 그런데 금값은 많이 안 내려가요. 이게 이제 문제란 얘기지. 달러하고 금하고는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달러 올라가면요 금은 왕창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반응을 하더라도 심하게 안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다 말아. 멈춰 있어.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인플레이션. 네. 화폐 가치에 달러는, 여러분 따로 놓고 보셔야 돼요. 달러. 예. 네. 그죠? 그래서, 달러가 아주 심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심하게 안 내려오면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런 거. 그래서, 물론 달러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심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지난주 상당히 좀, 심하게 좀 내려왔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조정을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 실물 금원을 조금씩 모아놓으시라. 네. 그래서, 은값도 보면, 예, 여기 상승할 때 거래량과, 여기 조정 줄 때 거래량을 보면 큰 차이가 조금 나죠. 상승할 때가 훨씬 많죠. 예.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값도 지금 25달러, 26달러 근처에 있죠.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앞으로는 뭐 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한 여기 5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지금 한 이제 반 정도 와 있는 건데 얘는 이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이게 이제 금문비의 영향인데 앞으로 요 흐름을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AGQ, 네, 요거, 네, 말씀을 드렸죠. 얘는 700달러까지 갔었다. 지금 45달러인데, 네, 요런 흐름도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 삼아서 뭐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 조금 앞으로 상승에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역, 대변곡 그런 구간에 와 있다. 네. 자, 그래서 요 채권, 환율, 금리차, 지수들, 이제 지수들만 내려오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 꼭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널뛰는 구간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고, 네,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고요. 제 영상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